이슈가 되고 있는 혹은 이슈가 될 법한 누리꾼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모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두다디다입니다. 이번 주에는 모처럼 난처한 상황에 몰린 각하 때문에 아주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민간인 불법 사찰, 내곡동 땅, 디도스, BBK 가짜 편지 등등 그동안 애써 억눌러왔던 온갖 비리 수사들이 이번에 줄줄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혹여나 이거 다 각하 소행으로 밝혀지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요. 괜찮겠어요? 그러나 울각하가 어떤 각한데요? 벼랑 끝 마지막 순간에도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막강 생존력, 운빨의 끝장판. BBK의 가짜 편지도, 내곡동 사저 의혹도, 민간인 불법 사찰도 분명 각하가 주인공인 수사였는데 이거 암만 찔러도 각하가 안 걸리네? 어머 신기해라.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정말 각하가 순진무구, 깨끗해서 그런 건가요? 아 설마 각하를 뭘로 보고. 청와대와 검찰의 대국민 조작 이벤트, 부당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3개월 동안 재수사를 했는데 핵심 인물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나 인태희 대통령 실장은 소환 한 번 안 하고 혐의 없다 그러고, 입막음 대가라는 관봉 돈다발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BH의 VIP도 누군지 모른다고 하고. 정말? 정말? 레알 몰랐어요? 아 바보.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진짜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하기로 부당거래한 거 정말 아니에요? 아니 아니면 대체 이럴 수가 있냐고요. 사직생의 각오로 수사한다더니 아 여러분 그 사직생의 각오란 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검찰이 말한 건요 죽고자 하면 산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조금 다른 뜻이에요. 검찰이 죽으면 각하는 산다. 센스 만점. 아주 충성스러운 멍멍이 흉내까지 완전 제대로인데요. 각하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비리 수사들 다 덮고 검찰 혼자 죽는 거예요? 아 정말 각하는 좋으시겠다. 이렇게 알아서 기어주는 몸빵들이 많으니 그렇게 대놓고 막 가시는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렇게 뻔뻔한 울각하도 아직 이분에 비하면 겸손하십니다. 이번 주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분. 추억의 땡전 뉴스 전두환 각하. 아 이분이 사실 이번 주 핫 이슈메이커였잖아요. 내란 수괴죄로 유죄 확정 받으신 전두환 이병께서 우리 육사생들한테 사열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우 대박. 우리 육사생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 민간인을 학살한 땡전 각하를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보고 배우라고 저렇게 단상 위에서 각 잡고 서열 딱 받고 그러신 거죠? 아니 근데요 진짜 이상한 건 여기 자리가 육사에 1,00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만 모셔놓고 그런 행사라고 하는데 뭐야 땡전 각하 29만 원밖에 없으신 분이잖아요. 1,000만 원 어디서니 어디서? 응? 육사에 기부할 1,000만 원이 있었으면 1,000억대 추징금이나 좀 갚지 그래요? 그런데 실로 오랜만에 분노로 들끓는 이 같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우리 땡전 각하께서 온몸으로 화답을 해주셨는데요. 골프 치러 가셨다네? 그것도 VIP 골프. 29만 원이 전 재산인데 육사에 1,000만 원 돈도 내고 VIP급으로 골프도 치시고. 아 완전 능력자다. 얼마 전에 손녀딸 결혼식도 최고급 호텔에서 열어주셨다면서요. 정말 국보급 뻔뻔한 대단했죠? 땡전각하 나이스 샷. 아 사실 그동안 80년대 이후로는 영 주목을 못 받으신 줄 알았는데
요즘 유행인 복고풍 타고 다시금 땡전카카 시대가 돌아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사실 요즘 제대로 복고풍 스텝하고 계신 분이 바로 땡전카카의 을동색이시거든요. 또또 유신공주님이 땡전카카와 오빠 동생 하시던 아주 막역한 사이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3공뿐 아니라 5공 시역 주역들까지 이렇게 그네 공주님 옆에서 킹메이커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거죠. 그리하여 이른바 유신공주와 추억의 3공 5공 지린의 사무라이. 아우 다들 완전 오래돼서 썩은 내 나고 짱이겠다. 원래 또 오래된 사과는 독사과보다 더 무서운 법이라 그러던데 이 썩은 내 폴폴 나는 구시대의 망령들과 함께 우리 근혜공주님 대통령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응? 근데 아무리 복고풍 유행이라도 명색이 2012년인데 3050 바람은 너무 무모한 도전 아니에요? 아주 그냥 무모한 도전 많은 것 같은데. 왜요? 요즘 무한도전 폐지되니마니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예 무모하게 도전 한번 질러보실라고요? 아우 요즘 안 그래도 MBC 제철씨가 막 무한도전 폐지시키니 어쩌니 김태호 PD를 대기 발령시키니마니 어쩌니 해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좀 건드려도 되는 급이 있고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도전은 국민 예능, 예능의 신, 백만 열성팽이 버티고 있는 절대 강자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걸 두고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막 건드리네. 어?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뭐 자포? 무한도전 폐지 검토 소식에 정말 순수하게 무한도전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19주 결방도 지지해줬던 수많은 팬들이 요즘 한마음으로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무한도전 건들지 마! 그러다 큰일 난다! 그럼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 구시대의 망령들의 무모한 도전이 막을 내리고 진짜 무한도전이 다시 승리적으로 MBC에서 방송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번 주 두두한 뒷담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